나누려고 준비된 분들이 오신다는 걸 제가 항상 신자대학교에서 느끼고 깨우치고 있었는데요. 정말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뒤에서 저도 계속 강의를 같이 듣고 지켜보면서 정말 특별한 분이 오셨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김현 총장님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면 어때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세상에 알리려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3.1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우리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 역사 이런 걸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저한테 얼마나 칭찬하고 사랑을 하시는지 제가 오늘 오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네, 지금 목사님이시죠? 네. 네, 목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 번개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말을 언어에 대해 제가 언어가 사실은 역사보다도 언어가 더 능통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능통하냐면 따라올 사람이 없고 세종대왕이 세웠던 체계를 갖다 제가 다시 정리를 했어요. 이를테면 네. 그런 건데 그 번개를 한다고 해가지고 번개가 네. 번개를 번개라고 부르잖아요. 네. 번쩍하고 개잖아. 네. 번개나 무지개는 왜 무지개냐 하면 없었는데 지어졌어. 근데 바로 개였어. 무지개가 없었는데 지어졌다. 그런데 개였다. 라 부른다. 안개는 안개니까 그냥 안개. 맞죠? 네. 근데 이 자연과학적인 개 말고요. 인문학적인 개가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인문학적인 이 개가 상당히 중요한데 첫 번째 개는 뭐냐면 이불을 개는 거예요. 인생의 이불을 갖다 개는 것과 같이 막혀있던 삶을 갖다 이렇게 개는 삶이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개인다 그러죠. 인생이 구름처럼 이렇게 쌓여있어 뭔가에. 그래서 뿌여가지고 안 보여. 그냥 뿌에 청명하지가 않아. 깔끔하지가 않은 거죠. 그 구름이 개이는 것처럼 인생들이 개이게 하는 것이 구름이 개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항문으로 인해 가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개예요. 밀가루 반죽을 개거나 고령토 흙을 갖다 개거나 하는 것이 가장 인문학적으로 수준이 높은 개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리야. 흙으로 개서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그냥 구름이 개는 것은 이렇게 구름이 개고 입으로 갖다 이렇게 개면 되는 건데 이 흙을 개고 밀가루 갖다 개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지고 갠 다음에 떡을 치고 불에 굽고 뭐를 갖다가 바르고 또 굽고 한 그런 과정을 저 쓸만한 것으로 비로소 탄생이 되잖아요. 네. 그냥 흙이었던 것이 쓸만한 도자기로 재탄생해 나가는 과정이 그 바로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개다. 라는 걸 제가 발견을 갖다 개를 통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개를 갖다가 왜 이렇게 제가 여러 개에 대해서 알게 됐냐면은 제가 돌되기 전 6달쯤 됐을 때 기어 나왔어요. 제 스스로 기어 나와가지고 마루턱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처음으로 있는 게 뭐였냐면 개였어요. 개였는데 제가 개를 갖다 개라고 부르기 시작,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쟤는 개야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개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바로 밑에 이렇게 1m 정도 이렇게 높이가 있겠죠. 조그만 오만한 것들이 오물조물 오물조물 하면서 개면서 밀면서 가더라고. 개미가. 개면서 밀면서 쟤는 가니까 개미라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쯤 되면 언어가 바뀌고 제가 부어야 되는 사람. 예예. 왜 개라고 개를 갖다 제가 느꼈냐 하면 쟤는 처음으로 내가 본 애야. 처음으로 있는 애야. 개는 가와 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가는 각, 이는 이어지다. 처음으로 있는 애. 처음으로 있는 애를 갖다가 쟤를 개라고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개를 본 순간에 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가가. 네. 가.
가와 이의 결합어니까 개는 어 개면서 밀려가 밀면서 가는 작은 것. 그래서 생각이 많아졌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잊어먹었어요. 몽땅 싹 모든 것을 다 알았었는데 영세 이전 한 돌 한 세가 되기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상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깨달았다 싶을 정도로 다 알았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에 대하여.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잊어먹었거든요. 새까맣게. 어느 날부터 제가 걷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2시간, 세 달 후에 4시간, 세 달 후에 8시간, 세 달 후에 10시간, 세 달 후에 12시간, 또 세 달 후에 15시간. 제가 하루에 18시간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더니 내 몸 안에서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면 나에게서 빚어졌던 모든 기억들이 다 새파랗게 다 되살아났어요. 새파랗게.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개라고 생각했고 개면서 밀며 가던 그 것. 내가 왜 방이라고 얘를 갖다 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문턱을 마루를 넘어 턱을 넘어서면서 이것을 방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 마루라고 부르 왜 내가 마루라고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방이며 여기는 왜 마루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옛 땅을 갖다 왜 마당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알았던 것을 그때 다시 되살려냈다. 방은 아 받아주는 곳이었구나. 그리고 마루는 처음으로 움터난 것이었다. 마당은 처음으로 닿은 것이었어. 마당. 처음으로 닿았다. 마당. 이라고 깨달았던 것을 갖다가 40년 정도 지났을 때 다 되살려냈습니다. 되살려낸 상태에서 제가 독립운동사와 종교사, 기독교사를 동시에 공부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종교사, 모든 독립운동사를 다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면 제목만 봐도 모든 내용들을 갖다 이해가 가. 뭐냐면은 앵무새가 아닌 거잖아요. 누가 써놓은 거 가지고 외우는 게 없어요. 안 가르쳐줘도 알아. 다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그것은 걷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역사 공부를 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옛날 100년 전, 120년 전에 어떤 일을 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의 공적을 정리해서 정부에 이러한 예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장 추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직업에 호칭은 목사이면서 실제로 하는 일은 정부 상대로 분장 추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예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걸음이라는 뜻은 거두어들였던 것이 움터날 원료로 나타난다. 작동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거움이 거름으로 변화된 것이다. 거움이 거름. 예, 거움. 그러니까 겨울도 거두어들인 것으로 살면서 앞으로를 움터나게 할 것이야. 준비하게 하는 준비하는 때야 라고 하는 계절을 있는 것이죠. 봄 그냥 몸이 보여져야 되는 거야. 봄인데도 몸이 안 보이는 놈들은 삼식이고 아직도 겨울인 줄 알고 이러고 싸매고 있어. 애들이 삼식이라고 해서. 여름이 중요해요. 여름은 너음이라고 하는 말의 변화오다. 넣어줘서 훔쳐놔야 된다. 땡볕에 나가서 있으면은 뜨약볕에 말라 죽어. 그러니까 넣어줘서 생명체를 움튀어내거라. 그리고 여름은 얻어들이는 계절이야. 여가 반복이지 않습니까? 어와 어의 반복어. 얻어들이고 얻어들여. 움터난다. 름은 움의 병아리고. 그런데 리을의 언어는 이제 이유 불문하고 미래를 감지하는 어머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름은 가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의학적으로 그 정리가 되면 이렇게 정돈이 됩니다. 봄은 간의 계절. 여름은 심장 빨강, 그러니까 봄의 계절, 초록의 계절이죠. 여름은 빨강 심장의 계절, 가을은 폐의 계절, 하얀이죠. 검정은 겨울의 계절, 그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초록을 먹어서 짙푸름의 계절이 오는 여름을 봄이 초록이 대비하게 하고, 여름에는 뜨거운 빨간과 그 뜨거운 것을 먹어서 오색 단풍의 계절을 여름도 나고 겨울도 대비하게 하고, 가을에는 하양의 계절이기 때문에 하양의 곡식들과 견과류 같은 것들을 먹어서 추운 겨울을 대비하게 하는 것이 몸 안에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언어를 알면 그냥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중풍을 고칠 수 있는 원료를 갖다 제가 그냥 깨달았거든요. 물론 제약회사에서 은행잎은 알아냈죠. 은행잎 가지고 기렉신, 진코민 이런 거 원료로 쓰잖아요. 근데 제가 세 가지를 더 생각해 냈어요. 꼬미틀어주는 뽕잎, 늘어져 있는 곳을 고추, 새로주는 고추잎, 그리고 은행잎, 뽕잎, 고추잎,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과 같죠? 중풍은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것을 깨어나게 하는 깻잎 네 가지, 은행잎, 뽕잎, 깻잎, 고추잎을 다려서 마시면 중풍과 고혈압에 100% 효과 있어요. 말려서요? 네, 말려서 그냥 차 마셔. 말려서? 네, 다 말려서. 옆에 한의사가 계시는데 그냥 또 새로운 또 언어를 통한 한의학. 몸을 깨달으면 네. 몸에 치료되는 치료가 뭐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은은하게 흐르게 하잖아요. 피의 혈액을. 뽕은 막혀있는 것을 뽕 뚫어주죠. 깻잎은 깨어나게 하죠. 고추는 고추 세워지게 합니다. 재미있네. 아닌가요? 네. 오, 박수. 네. 치매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치매는 치료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언어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치읓의 언어는 지읒으로부터 치읓이 나왔고, 지읒의 언어는 시옷으로부터 나왔다. 곧 치읓에 걸린 사람은 시옷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돼요. 곧 길을 잃고 지상에 떠오르는 것, 지상들을 이렇게 쓰고 발표하는, 편리하시고 하는 눈들과 같은 일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마음이 항상 실려다녀. 네. 동기야. 마음이 실려다녀. 치매에 걸려서 굳을 일이 없죠. 굳는 현상이 치매거든요. 어머장님 오늘 지금 질문해가지고 돈 벌었네. 건수를 얻었네. 네. 암에 걸리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안달 떨어서 그래요. 안에서 막 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초록의 이 간이 누렇게 떠 다리니까 약처럼 막 다리거든. 쪼그라들잖아요. 축약이 되고 이렇게 부풀어 나가지고 건강하게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는 간. 가게한다 간. 영어로는 리버 이어서 벗어나게 한다 하여 간. 하게 하는 존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원을 깨달으면 영어를 해석하고 한문도 해석하고 한글도 100% 모든 언어들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오, 박수. 예. 그래서 이분들은 치매 걸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 여기 있는 분들은 더 아직 소리를 안 받아서 잘 모르겠지만.